보쭈 해놓고 유식과의 분 근본본에 유유하니 유식과랑 하선 유식론에서 유식 법상종 유식의 학통 거기에서는 근본번외를 분류해서 여섯 가지로 만들었으니 근본번외는 번외 중에 가장 뿌리와 같이 끊기가 어려운 가장 그 깊은 번외를 근본번외라고 합니다. 나무의 근본과 같은 거. 가로대 탐내는 거, 공연시 탐내는 거, 덕내는 거, 어리석은 거, 교만하는 거, 남을 의심하는 거, 악견이요. 악견 투자가 하나 수러요. 나쁜 소견, 삿된 소견, 인과를 믿지 않거나 정법을 믿지 않거나 절대 없는 그런 소견을 내는 것이 다 악견입니다. 탐진, 치, 만, 이, 신견, 변견, 개건, 치견, 모두 그것들이 전부 다 신견, 변견, 사견, 개건, 치견을 통틀어서 악견으로 말한 겁니다. 14 번외를 여섯으로 줄인 거죠. 악견이라는 그 말 속에는 네 가지가 다 포함돼요. 이건 적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전에 공부하시던 분을 위해서 적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악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4 번외지요. 그리고 수번외를 또 분류하여 중 소중대 함께 20을 만들어서 만드니 한이토입니다. 20 한이 한이토가 안 보입니다. 지금 공 20 한이 수번외라고 하는 것은 근본번외보다는 약합니다. 근본 번외는 깊어서 끊기가 어려운 번외고 수번외라서는 거기에 수반된 거기에 딸려있는 번외라요. 왕초면 오야봉한테 딸려있는 똘마니 같은 거예요. 수번외는 거기에 부수적인 그런 번외란 말이죠. 수번외를 분류하여 소수번외, 중수번외, 대수번외 그래서 소중대 세 가지 함께 20을 만드니 그러면 전부 하면 26이겠네요. 26번외요. 108번외를 줄이면 26이라요. 소수번외의 10가지는 뭐냐? 가로대 여기서 말한 분치 같은 거, 분나는 거, 원한, 남을 이유하고 원망하고 원한 같은 거, 부와 뇌와 부란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은폐하는 거, 그 사실을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것을 남에게 알리면 재미가 없다 해서 그 죄 지은 것을 덮는 거고, 또 괴롭힐 뇌자, 다른 사람을 공연시 괴롭히는 거, 또 질자는 질투하는 거, 간이라서는 인색한 거, 간탐한 거, 광자는 거짓말 사기, 사기치는 거죠. 속일 광자, 속임이요. 속일 광자요. 인색할 간, 속일 광. 그 밑에는 첨자, 아첨할 첨. 윗사람한테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아첨하죠. 이렇게 전자입니다. 아첨할 첨자, 첨. 글자 잘 안 보여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연시 자꾸 피해를 주고 해치는 해침이요. 마지막은 교만할 교자, 교만이요. 그게 다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이니까 버리라고 한 거요. 악심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번외는 아니고 소수 번외라요. 수번외 중에 제일 작은 번외가 열 가지고 중간치기 수번외 중수 번외 그 두 가지는 중수라는 것은 중간의 중간인 수번외 두 가지는 왈 무참과 무괴요. 무참 무괴가 다르죠. 참자와 괴자가 달라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거든.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참여할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은 그게 안 된 거죠. 무참하고 우교하고 다릅니다. 인광법사는 자기가 인광법사 근대 중국의 큰 법사 스님인데 이분은 자기 도를 이렇게 했대요. 이거 참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책에 꼭 이렇게 적었어요. 인광법사는 근대 중국의 큰 고승입니다. 상참교승이라 항상 부끄러워하는 중이다. 그러면 참자와 괴자가 다릅니다. 의미가 이건 참이고 이건 괴인데 이렇게 달라요. 의미가 두 자가 그냥 다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괴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달리 봅니다. 부끄러울 참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양심 가책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제 부끄러움이죠. 괴자는 부끄러울 괴자는 남부끄러움이라요. 자기 자신을 다른 위대한 사람에게 다른 그 착한 사람이나 다른 성인이나 그런 다른 어떤 타의 존재에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성인에게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보니까 부끄럽거든. 남에게 비교를 해서 부끄러운 것이 남부끄럼이라요. 괴짜 귀신 귀짜 붙었잖아요. 귀신은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 수본의 두 가지는 남부끄럼도 없고 재부끄럼도 없는 그 번외를 중간 근본번에 딸려있는 중간 수본이에요. 보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대수팔 수본의 대적인 대자 수본의 큰 수본에는 여덟 가지입니다. 이건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하죠. 남은 해치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데는 대수본회가 참 크게 역할을 하죠. 대수본회의 여덟 가지는 가로대 도거와 혼침과 불신과 해태와 방일과 칠념과 산란과 부정지. 부정지 석자가 다 명사요. 그러니까 수번회 중에 가장 큰 수번회 여덟 가지는 뭐냐? 도거. 도자가 도거란 말은 들뜨는 겁니다. 망상이 자꾸 부글부글 끓어서 들뜨는 거예요. 이 도자는 흔들 도자죠. 흔들린다. 흔들도. 흔들도 자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마음이 들뜨는 거. 마음이 가만히 안정이 되어야 할 건데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자기 집에 갔다가 직장에 갔다가 공부하는 데 왔다 갔다 늘 하거든. 그게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한테 크게 잘못된 번외 아니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할 건데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끄벅끄벅 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법 들으면서도 끄벅끄벅 졸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혼침번호예요. 마음이 어두워서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뜨면 도거요. 생각이 가라앉으면 또 혼침이요. 두 가지가 다 큰 두 가지만 떠나면 됩니다. 공부에는. 이게 큰
병통이라요. 보거하고 혼침. 혼침은 음적인 존재죠. 음이라면. 이건 양적인 존재고. 이건 발동이죠. 발동하는 거고. 이건 침체하는 거고. 이 두 가지만 떠나도 참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 떠나기 참 힘들죠. 그런데 근본본에다 규정을 하지 않고 대수본에다 규정한 것 보면은 의미가 심장하죠. 이것은 죄 짓는 것은 아니거든. 자기 자신 공부에 마음이 제대로 정과 해를 닦지 못한 거지. 그래 도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을 닦게 됩니다. 정으로서 도거를 제거합니다. 또 혼침을 제거하려면 성성으로서 해, 해로서 제거합니다. 정은 바로 적적이죠.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갖고서 적적으로서 이 도거를 제거합니다. 지관도내나 마찬가지죠. 지가 바로 정이고 그 전에 관이라고 했죠. 관세음하는 관이 바로 해라요. 그거 두 가지만 제거해도 큰 대성공이요. 지금 대학을 명명덕을 할 때 이 두 가지만 제거해도 큰 성공이니까 여기다 중점을 한번 두어 보세요. 그래서 도깨비같이 깔아진 것은 혼침이고 또 손공처럼 막 원생같이 들뜨는 것은 도거고 원생같이 들뜬 것도 안 좋고 도깨비같이 그냥 그것이 굴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그거 좋은 것도 혼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법을 믿지 않는 불신과 믿지 않는 것과 해태랑 항상 게으름 피우는 거죠. 해태 것이 저 게으름 피우는 것을 해태라고 합니다. 방이라서는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안일만을 취하고 방탕한 거. 우리말에 방탕이라는 것하고 통합니다. 방탕한 그 마음이 방이래라요. 그래서 자기 살림도 잘 못하고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피우고 딴짓하면 그게 방이거든.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은 그런 것쯤은 벌써 떠난 지가 오래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칠념. 칠념이라고 해서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기억도 잘 못하고 마음에 찾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늘 잊어먹으면 칠념이라요. 그래서 속담에 까마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죠. 잊어먹는다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나는 안 해봤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잊어먹는지. 예? 칠념이 돼야요. 칠념은 불망기의 반대죠. 도를 닦는 사람은 불망기란 게 좋거든요. 불망념지. 생각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 지혜는 좋은 건데 칠념은 안 좋은 거라요. 반대 거요. 이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산란. 산란이라 하시 아까 도거와 비슷하지만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산란이라서는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아주 마음이 치클사클 하는 거죠. 마음이 아주 복잡다단하고 마음속이 아주 고요하지를 못하고 정신이 산란한 거죠. 정신 산란한 것이 바로 산란이라요. 부정지라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뜩에 알아요. 용왕이나 숭배하고 산신이나 숭배하고 기타 뭐 다른 미신이나 지키고 하는 것도 다 부정지에 속합니다. 정법을 닦고 정도를 닦는 사람은 삼보 외에는 뭐 별로 받들 게 없죠. 불법성 삼보 외에는
받들 존재가 없습니다. 잘 모르면은 인과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선악 시비도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을 부정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분치나 호호나 우환이나 공구는 바로 탐진치 등 근본 번뇌나 그 밖에 이제 도거 혼치 모두 그런 수번의 따위 그런 것들이 종자를 군습해서 종자 마음속에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8식의 마음으로 하여금 바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득기정이다 그 말이죠. 부득기정을 지금 말한 거죠. 신불재원이면 시불견하며 청이불문하며 마음이 있지를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다른 데다 정신을 집중하면은 옆에 와서 누가 얼씬거려도 보이지도 않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지옥대사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해석 보면 다르죠. 마음이 여기서 마음 심자는 가장 좋은 마음이죠. 정심 마음이죠. 정심이 되지를 못하면 보아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 거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또 식이 부지 기민이 음식을 먹되 그 맛을 알지 못하나니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지요. 공자는 중용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인막불 음식 야한만 설렁 침이하라.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능히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음식 맛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왜 음식 맛을 모르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조주신님은 누가 와서 법을 묻거나 도를 묻거나 진리를 물을 때 조주신님은 차 마시고 가라고 그런 법문을 많이 했죠. 차를 마시고 가라. 깊다고. 그러다가 공자의 말하고 서로 통하죠. 조주신님은 깊다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차 마시고 가. 여기 전통차 있던데요. 전통차 마시고 가면은 도가 다 열리는가 봐요. 예? 깊다고. 차를 마시고 가라. 조주스님이 그랬어요. 조주스님이 도가 높은 편인가요? 조주스님. 조주스님 법문이 누가 도를 묻거나 법을 물을 때 깊다고 하라. 차를 마시고 가라. 먹어도 제맛을 모르고 먹으니까 먹는 것이 뭐며 듣는 것이 뭐며 보는 것이 뭔지 그 자리를 포착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명덕자리고 양지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뭐여 의 또 신 또 지 그렇죠? 치기자란 지자도 되고 또 이제 경물 치지 성이 의자도 되고 또 침자도 되고 거기서 벌어진 거라 요 그냥. 차이 수신이 재정 기심이니라. 이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말을 하느니라. 몸을 닦으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이죠. 풀을 베려고 하면은 먼저 낯을 잘 가려야 되지요. 어디 가서 잘 외출하려면 화장부터 잘하고 외출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제8식체는 본자 우소불제며 영무소제나 제8식은 안회야식이죠. 제8식 자체는 본래 스스로
있지 않냐는 바가 없으면 어디나 다 있단 말이야.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이나 두두물물에 우주만법이 다 팔식의 본체지요. 팔식이 바로 진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기 수연법 훈에 오직 그 연법을 연법으로 훈습을 받으며 연법이라서는 조치보다는 악법이라요. 오염된 법이라요. 깨끗이 보단 더러운 법이라요. 더러운 법이 마음을 팔식의 마음을 훈습하는 그것을 받을 적에는 지 연법 중 하야 연법의 종자를 가져서 오염된 더러운 거죠. 더러운 법의 종자를 팔식이 가지게 되어서 수피 연법의 속이 현행하여 저 연법이 일으키는 바 현행을 따라서 연법이 역할을 크게 또 하지요. 작용을 하지요. 사람 뱃속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서 작용을 하지요.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면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만들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작용을 하듯이 제8식 속에 연법이라는 종자가 들어가서 연법이 역할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일으키는 바 현행 연법 오염된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법과 같은 거죠. 내나 악법이 바로 연법입니다. 악한 법이 연법이요. 지금은 공기가 오염되고 상수도 물도 더럽다고 먹는 물은 다 약수나 산의 지하수나 산물을 먹지 않아요? 그것은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연법이 일으키는 바 현행을 따라서 보기도 하며 듣기도 하며 유시유청하며 유식하여 그게 보지요. 팔식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기도 하며 귀를 통해서 듣기도 하며 입을 통해서 먹기도 하여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묘한 성품이 묘한 마음짜리 신성이 수이피소 부패이라. 가리울 패자입니다. 드디어 숫자고 드디어 저의 부패한 바가 됩니다. 저의 완전히 은폐를 당한다. 저에게 덮임을 받는다. 저피자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예? 저피자 어떤 걸 가르치는 겁니까? 피자. 이 피자는 연법이죠? 연법으로 훈습하는 겁니다. 훈습이라서는 연법이 찾고 역할을 해서 그걸 마음속에다 찾고 익히게 하는 겁니다. 공부도 익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저피자요. 그것에 덮이고 가리운 바가 됩니다. 개 기광이 원만하여 등무 칭해자를 명기유견이요. 능엄경에 나온 말이죠. 아 이것이 저 원각경에 온갖경에 나온 말을 여기서 썼습니다. 대개 그 광이 원만하여. 여기서 그 광이란 말은 침광입니다. 이 광자는 침광이요. 마음광명. 카토에 보면은 오광이 있죠. 사쿠라 20짜리하고 공산 20짜리. 그 광과 같은 가장 멋있는, 그게 가장 소중한 끝수가 제일 높잖아요. 광자가. 그와 같이 마음광이 제일 유대한 겁니다. 사실은.